우리 첫 키스 장소는? 첫 키스 장소는? 우리 집인가? 헤이! 사귀기로 한 장소는? 제일 좋아하는 신체 부위는? 와, 나 이거 어떡해. 커플 대항전 러비러비! 안녕하세요! 안녕! 나른 나르씨입니다. 시즌 2까지 찍으시면서 우리 커플의 달라진 점?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 싸워요. 평소에 하고 싶은데 못했던 말 한 번씩 하거든요. 진심입니다.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뭔가 이것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들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고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술이 좀 늘었어요. 왜 술이 늘어? 서로한테 선물해 주는 게 좀 늘었... 아, 맞아요. 결국엔 돈을 많이 썼네. 우리 첫 키스 장소는? 사귀기로 한 장소는? 15번 문제 주세요. 기억을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문제를 잘 맞출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근데 룡룡이가 과거의 일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저 스스로 약간 기억 조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 같은 거를 잘 맞춰서 쓰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로 1번 세로 1번 문제 세로 1번 문제 주세요. 내가 예쁘게 하고 왔을 때 오빠한테 듣고 싶은 말은? 아, 이거 전번이랑 계속 겹치는데. 오빠 오늘 나 어때? 너무 예뻐. 땡! 뭐야? 령커벨? 팅커벨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오, 령커벨! 왜 이렇게 재수없이 말해요? 아, 근데 령커벨이가 있나? 바비걸로 가겠습니다, 바비걸. 새로 해봐 문제 주세요. 내가 처음 해준 요리는? 제가 보기엔 얘는 정신을 밖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된장찌개. 저 기권할게요. 기억났어. 짜스 짜스. 너랑 데이트 해보고 싶은 장소는? 해외여행. 장소 2번 가로 문제 주세요. 어, 빠르군요. 우리가 처음 구독자한테 받은 선물. 3번. 새로 2번 문제 주세요. 피로 시작된 게 있나? 우리가 처음 같이 찍은 유튜브 영상은? 제가 춤을, 트와이스 춤을 배워보는 거였어요. 그거 어떻게 내 칸을 잘 맞춰서 끼워 넣어봐. 댄스 영상? 그러면 저기에, 여기가 댄인데? 아, 3번 맞아. 3번 거예요. 3번. 내가 오빠랑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위스. 어? 아, 그럼 됐네. 스위스. 그러면 댄스. 바비걸 말고 령커벨. 우후! 커플 댄스. 그리고 령커벨. 야, 이거 맞다. 이거 확실하다. 몇 분 남았죠? 21분 남았습니다. 아예 충분해. 가자.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 새로 문제 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의 신체 부위는? 목, 덜미, 목, 금카. 목을 왜 좋아? 어, 맨날 그냥 금카 금카 해요. 아, 근데 또 요즘에는 별로더라고요, 냄새가. 잘 안 씻는 건지 뭔지. 무슨 소리세요? 어떡해,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 우리가 사귀기로 한 장소는? 어? 아, 너무 쉬운데? 그치? 이건 너무 쉽지? 한강 공원? 한강 다리? 다리?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났어? 어, 여기는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호수공원에서 한 바퀴 이제 걷다가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 했죠? 넘어가요. 부끄럽게 왜 그래요? 우리 만납시다. 네, 저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첫 키스 장소는? 첫 키스 장소는? 네 집 앞인데? 우리 집인가? 아니라잖아 지금! 첫 키스 장소? 응. 그 네 집 옆에 공원. 원이 있네 두 번째. 공원 앞? 옆? 공원 안 정자! 정자가 거기 어찌 썼어. 그 어두운 데 가서 우리 키스바리 했잖아. 무슨 어두운 데 가서 했어. 아, 그래? 그 사람 지나... 헤이! 그거 한 글자인데? 한 글자 뭔데요? 술집 이름인데요? 땡. 바보 아니야? 어! 어! 이렇게 적으면 되지. 어? 그러면? 석?
석준이 집. 석준이 집은 뭔데요? 저희 집인데요? 석준이 집이 저희 집이죠. 아,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랑 같이 살 적에 저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도 들으셨어요. 예, 속상했는데 아빠 엿듣더라고요, 다시 가서.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진짜 자주 말하는 거야. 존나 잘생겼다. 내가? 너 올빠잖아. 내가? 올빠라서 나 만나. 내가? 그럼 나 뭐하러 만나? 잘생긴 거 만나? 아니면? 야, 뭐가 있어? 패스! 오버! 내가 오빠를 부른 애칭은? 쭈쭈 빠빠? 라고 하거든요? 이 빠라고? 그럼 얼빠인데? 아, 자꾸 거기 얼매여 있지만 얼굴 아니야! 쭈쭈? 아, 좀 역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진짜 이러고 들거든요. 네. 쭈쭈? 빠빠? 쭈? 빠? 와! 막 나왔다. 오빠 사랑스. 오, 접근 좋았어. 오빠. 네. 오빠의 귀여움. 맞아요? 근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네, 이거는.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좀 중요해. 네가 요즘 나한테 안 해줘서 내가 삐져 있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반성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기억을 하네? 오빠 정도는 되게 자주 해주는데 항상 이상하게 잊는 걸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코로나니까. 아니야, 너 나한테 거리두기 아니야? 아, 이거 맞추기 정말 힘들 거야. 너랑 해보고 싶은 이색적인 취미. 15번 문제 주세요. 아니, 저기요. 예?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했는데? 내가 너랑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취해서 말했어요. 아, 네. 아, 연기했습니다. 저도 취해 있었을 거예요. 처음 맞춘 커플템은? 아? 아로 시작하는 건 없는데? 그럼 11번 다시 해볼까? 네. 우리가 제일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은? 김치찜을 하면 아찜? 같이 자주 떡볶이. 아, 이 분? 아, 귀여워. 우와, 나 엄청 똑똑해. 처음 맞춘 커플템이 아이폰. 아이폰 6S. 근데 왜 몰랐어? 알았어요. 왜 이렇게 당당해? 하고 있으면서? 다 찍고 있는데? 카메라가 몇 대인데? 11번이 뭐였더라? 아, 우리 키스! 첫 장소? 어. 공원 가로등? 맞아? 공원 가로등? 기억이 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찍으신 건가요? 그게 딱 생각이 납니다. 길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어두컴컴한 데가 있어요. 어두운 데 쪽에서 내가 했거든. 아니야, 그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바로 공원에 가면 가로등 있고 우리 여기가 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첫 키스를 하고 삘 받아가지고 좀 더 어두운 데로 나가서. 아, 뭐 영능력이 지원하지 마. 막 비벼. 그래, 그렇게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의 신체 부위는? 이거 다시 한번 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3분 46초 남았습니다. 에휴. 새로 다시! 뭐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 한옥마을 그러면 꽃마차. 꽃마차를 검도. 검도. 정답이 맞나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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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이 아니라 틀렸어요. 와, 개천잰데? 땡땡. 뭐가 틀렸어요? 1, 2, 14번이요. 나는 귀멸의 칼날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너한테도 추천을 했어. 그럼 어딜 가서 봐야 할까? 이런 씨. 무한 열차 아니에요? 만화 카페. 저런 걸 받았어?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먹을 거야. 아하. 이거 한 200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심신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으며 심도, 뭔가 배울 수 있으며 시도.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배워본 적이 있는데 다도. 정답이 맞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근데. 약간 넉넉하게 넉넉하게 했습니다. 넉넉하게. 오 정말. 오, 오, 오. 진짜 아슬아슬하게 성공하셨어요. 아 못 맞출 뻔했어요 다도. 네가 한번 무슨 초등학교 예절 교육인가 그때 한번 받았다고. 오 선해. 오. 첫 키스 기억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생각나네요. 왼쪽은 어두웠고 여기는 밝았고. 아니야 오빠 뒤에 가로등이 있고 오빠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었어. 다시 가보자 그럼. 곧 3주년인데 그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가가지고 솔직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생각이 약간 무뎌지잖아요. 그거를 깨워서 생각이 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하루에도 손 달라고 10번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운했어요. 설렘 가득, 떨림 가득. 저희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실래요? 살 떨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오. 이거 신고 3 출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시즌2 뭔가 경쾌하고 즐겁고 활발하고 다양성 있고. AI요? 힘들었고 짜증났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솔직하다. 솔직하네. 어. 네. 데커플이 이제 좀 더 친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랑도 가까워진 것 같고. 되게 먼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여자친구랑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름이랑도 제가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지금 우는 거 아니야? 지금 울 것 같은데. 아, 여름에 눈물 고여. 아, 여기서 울면 백만인가요? 무엇보다도 잼둥이 분들이랑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었고 저희가 많이 친해져가지고 재밌게 항상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우리 한수도 한정 커기 한정 커기 한정 커기 아직 먼 사이가 되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 감사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바람대로 근데 시즌3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원의 댓글 좀 남겨주시고 잼둥이들 그럼 우리는 시즌3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